찬송가 523장 찬양하십니다. 어둔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잘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하실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특별히 전 세계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 세계 특별히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팬데믹이 종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백신이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계속해서 끝까지 이것이 잘 개발되고 참 마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백신이 나와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공유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세대가 참 치유받고 회복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특별히 감사절 기간 동안 지금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그 어느 때보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감사절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 교회의 모든 참으로 계획과 모든 사역들을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또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또한 하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백지연자매님과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그 외에 수술 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여러 종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미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참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런 때 국가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나님이여 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에 있는 나바오 우리 네이션을 섬기고 계십니다. 또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에 우리 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족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고 선교사님 네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원영 이승준 선교사님 우리 또 모든 사역들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요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무릎 꿇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며 이 세대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캄캄한 밤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터널이 되며 하나님의 중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감사절 기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확신자들이 한번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보아주시사 아버지 안에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 주의 크신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계속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함께 해주시고 주여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 하나님 왕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되 특별히 남창 선교사님, 김병선 선교사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며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개척되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아버지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우리는 무력한 인간들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세대가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픔이 있는 것 주여 아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다 용서하시며 우상들을 다 허물게 도와주시고 이제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의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전 세계가 아버지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조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신조를 믿습니다. 징계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이제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또 우리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놓아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후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쭉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었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래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한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거짓된 가정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측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나는 건강해, 절대로 병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건강에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당하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다른 아이들은, 다른 집 자녀들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절대로 나쁜 짓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아니하고 절대로 곁길로 가는 일은 없어. 그러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엉뚱한 짓을 하며 곁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직장 생활, 내 사업, 전혀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때에 우리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에 안 빠져. 나는 절대로 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뭐 타협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누군데? 그렇게 우리가 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 영적으로 거인 같은 사람들도 뭡니까? 섰다고 잘못 착각을 했을 때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얼마나 영적인 거인입니까? 850명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참으로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 내리지도 않던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고 진짜 영적 거인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참으로 이세벨의 공갈 협박 소리를 들었을 때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갑자기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 다 이뤘다고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실패할까, 쓰러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교훈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그 왕이었는데요. 사실 이 벨사살 왕은 공식적으로 그 인정을 받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아무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벨사살 왕이 여기 보니까는 큰 잔치를 베풀죠. 이 귀족 천명을 불러가지고서 왕궁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술을 마시고 뭐 춤도 치고 뭐 이런 것을 다 했겠죠. 아마 이 벨사살 왕은 우리 바벨론 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세운 이 성벽, 사실 그 당시에 성벽들이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성벽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절대로 우리 바벨론 제국은 외부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허물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바벨론의 그 성이 상당히 견고했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그 성이었다고 그 얘기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뭡니까? 그냥 뭐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막 취하고 난리법석을 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내일 모레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볼 거지만 30절에 있는 말씀 미리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이제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뭐 막 이런 추잡한 일들도 다 해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바로 그날 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참으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기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 그런데 그것이 그날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벨사살 왕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천년 만년 세상의 쾌락을 즐길 것 같이 살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참 그 느부갓네살 왕은 605년에 왕이 되어서 562년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40여 년을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런 힘이 강했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562년에 그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 제국에는 네 명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왕은 그 메로다크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로다크 한 2년 정도 바벨론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던 네글리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제 가족끼리 어떤 그 빚어진 비극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네글리사가 그 메로다크를 죽인 뒤에 4년쯤을 통치합니다. 4년쯤을 통치하고 그 후에 그의 아들 라바슈말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9개월밖에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 안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네 명의 왕이 있으니 굉장히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고 바로 그때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나보니도스라는 사람인데 나보니도스 사실은 이 사람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보니도스. 예. 이 나보니도스가 마지막 왕인데 오늘 나오는 벨사살 왕은 나보니도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보니도스라는 왕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렀고 영토를 확장하고 굉장히 야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군사를 데리고서 계속 나가서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왕은 나보니도스 왕은 마지막 10년 동안 거의 매일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일 전쟁을 했어요. 그럼 나라는 누가 다스렸는가? 이 벨사살이라는 그 나보니도스 왕의 아들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공식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멀지 않아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나보니도스 왕은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뭐를 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귀족들을 부르고 여인들을 부르고 그곳에서 그냥 뭐 잔치를 이거 얼마나 잘못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시대에 살진 않았고 사람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나라가 망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징조가 우리는 여기서 쭉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그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허물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는 한 주전 539년 곧 이것은 이때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한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 이제 또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순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하게 되면서 뭐 그냥 술 마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한 그런 행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저들이 술을 마시며 할 때에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서 그 성소에서 가지고 온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이것은 뭡니까? 이 금그릇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했던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 후에는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금은 구리 초에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면서 저들의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 이러한 성전 기구들은요, 그릇들은요, 그 자체가 진짜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그 술을 마시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또 그 외에는 그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게 되면 5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그렇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즐기며 뭐 절대로 우리나라는 쓰러질 일이 없다고 자만심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한 손가락이 아닙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된 벨사살 왕이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봤다 그랬어요. 봤다. 추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 헛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여러 글자들을 쓰게 됩니다. 이 글자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자, 그런데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즐겨하던 왕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 번민했다, 우리 9절에도 번민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우리 그 12절에 10절에도 마찬가지 번민했다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꿨을 때, 기억나시죠? 두 번 꿈을 꿨을 때의 첫 번째 꿈에서는 꿈 자체는 생각나지 않고 그때의 번민해서 막 마음이 막 복깁니다. 두 번째 꿈을 봤을 때도 똑같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모르실 때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벨사살 왕도 여기서 뭐 진짜 번민 안 할 수가 없죠.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니 얼마나 놀래고 막 떨리겠습니까? 참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 꿈이든지 뭐 진짜 나타나서 신비한 일을 한번 행하시게 되면 그냥 우리는 마음에 번민을 하게 되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전에 얼마나 자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무슨 뭐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막 치솟으며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은 뭡니까? 다 무력해지는 가운데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 인간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진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 먼지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면서 더욱더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번민이 생겨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며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은 뭐 만사형통 즐겁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지만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마음속에는 번민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항상 보면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속에 번민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이러한 번민들이 사라졌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너무 그렇게 추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있는 벨사살 왕도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바벨론에 있던 술객들, 지혜자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저 글이 무슨 글이고 그 뜻을 해석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번민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번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지혜로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번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자, 그때에 10절에 보면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비가 누구였냐에 따라 누구냐에 따라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나오는 왕비는 왕의 부인 보다는 이 왕의 그 어머니, 조금 더 어떤 학자들은 여기 왕비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 사건들 자세히 다 아는 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한 뭐 20년, 25년 이렇게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죽고 그의 부인은 좀 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왕비가 들어와서 이제 왕을 위로하게 됩니다. 번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가운데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재미있어요.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했던 말이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다니엘이 누군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들이라는 복수를 여기서 이제 쓰게 되지만 다신론 그런 주의를 듣던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니까는 다니엘을 계속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 70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70년 동안 다니엘은 뭐요? 성령과 동행을 하게 되면서 물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렇게 극적인 아주 큰 사건들만 기록했지만 아마 제 추측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60, 70년 동안 계속해서 바벨론 왕국에서 왕을 섬기면서 중요한 위치에서 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혜를 받고 총명을 가지고서 나라를 섬겼던 것 같아요.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뭐 은사를 받고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하다가 뭐 그 은사가 떨어지고 약해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은 진짜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 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뭡니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충만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마음의 민첩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영이 탁월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이 탁월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이제 생각이 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영이 뛰어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과 비교했을 때 거룩하고 탁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뭡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혹 잘못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식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명은 understanding, insight, 통찰력, 뭐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건 같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은 곧 뭡니까? 전 세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총명을 가지고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지식과 총명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간의 지식과 또 생각으로서 풀 수 없는 것들을 풀어가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여기 나오는 벨사살 왕이 참으로 천명의 귀족들을 부르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고 술을 마시면서 쾌락을 누렸지만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시는 날이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참으로 저들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영적 생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모든 면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